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경북 성주군 수련면 백운리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농막 주택 부지,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할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저 주변 하늘이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는 라인인 것 같아요. 전투기가 계속 지나댕기네. 요 몸은 그렇더라고. 자, 우리 땅은 지금 2차선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고 지금 뒤쪽으로 지금 논이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서 있는 네 다랑이가 있는데요, 저 땅은 진입도로가 좁아가지고 앞에 이 땅을 안 사면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서 이 땅을 사가지고 저 뒤에 땅을 접수를 하면 어떻겠노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곳도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또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조성해서 농막을 설치하고 팔든지 그런 식으로 머리를 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에 우리 땅은 지금 눈썹처럼 덩굴 방식이라고 생겼어요. 폭은 좁아요. 넓은 폭은 약 18m, 좁은 폭은 한 7, 8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집을 짓기가 어중간해요. 건축 허가는 내면 되는데 그런 땅이다 이래 보고, 저 우선에 저 일단은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쭉 훑어봅시다. 저 주변에 지금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일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상당합니다. 좀 이따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그 들깨 밭으로 활용을 하셨는 것 같네요. 우리 땅 그 가장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산이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줄기입니다. 만물상 바로 좌측편에 있는 봉우리라 보면 되겠네. 만물상 좌측편에 있는 봉우리다. 그 밑으로 이제 물이 일급수 물이 철철철 흘러내려오고 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지하선을 파긴 파야 되겠는데 굳이 안 파도 자연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나 식수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들의 물이 나든지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땅은 경북 성주군 수련면 백운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254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100 나오는데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폭이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요 땅 폭은 약 7, 8m 정도 되고요. 저쪽으로 이제 계곡 쪽으로 가면서 폭이 좀 넓어지는데요. 계곡 쪽에 있는 그 땅은 폭이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다가 농막을 갖다 놓든지 전원주택을 하나 짓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땅은 2차선 도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도로보다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그 좌향이 동남향입니다.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 작년에 이제 들깨밭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 땅은 두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도 농막 갖다 놔도 되긴 되겠다만은 지금 이제 2차선보다는 땅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저 뒤쪽으로 가면서 낮아지고 가야산 방향으로 오면은 또 땅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이쪽에 폭은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지내도 될 만한 그런 폭이다. 저 우리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땅들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나름은 또 저렴하게 나와 있다 하는 거. 요 밑에 땅도 맞습니다. 우리 땅 앞에 요 땅 잡아 가지고 앞에 땅 사놓고 뒤에 땅 확 잡아 들어가면 됐긴 되겠다. 그러면은 참한 작품 하나 나오겠는데.
자, 요 밑에 땅도 우리 땅이 맞습니다. 이치야. 여기다가 농막을 갖다 놓으면 어떻겠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왜냐면은 바로 옆에 요 계곡이에요. 지금 물소리 들리시죠? 물량이 상당합니다. 자, 계곡으로 내려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예,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가뭄에, 물론 뭐 며칠 전에 비는 좀 왔다마는 물량이 이 정도 같으면은 여름에는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깨끗하니까 일급수니까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막을 이쪽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토사가 유실됐으니까 축대공사 좀 쌓고 좀 만들어 나듬어 만들어서 농막 갖다 놓고 주말 쉬어가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노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량이 상당해요. 그죠? 여기도 이제 나중에 포크레인 들어와 가지고 볼을 좀 막아 가지고 웅덩이를 만들면은 여름에 노는 거는 뭐 발 담그고 노는 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물을 이용해서 식수는 좀 그렇고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거. 농막은 바로 위에 여기 설치를 하고, 그죠? 전기는 전시주가 지나가니까 땡기면 되고. 자, 다시 올라가가지고 방송 이어나. 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부지 면적 대비해서 금액은 저렴합니다. 모양이 그렇지 잘 따듬어 놓으면 이것도 활용 가치가 있겠습니다. 자, 우측편에 여기에 계곡 접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농막을 설치하고 저 위에는 뭐 텃밭, 먹거리 장만하는 텃밭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폭은 약 18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쪽을 측량해가지고 토목공사 하면은 건물도 앉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을 때는 농막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자락의 전망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뒤편의 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야산이 보이고 하니까 뒤편 전망이 산수와 같다, 한국과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 땅은 낮고 저쪽 방향으로 갈수록 땅은 또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저 수련면 백운리에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일급수 또랑 접해 있는 주말 쉬어가는 공간, 힐링 공간, 농막주택 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또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은 가야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